드러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선미자매님 가족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가족분들이 예수 죽음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믿음과 행함의 관계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눠드린 용지 한번 봐주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 참된 신자들도 죄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진 않으시는 영이시지만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이 어쨌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느낍니다. 예, 그게 뭐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눈으로 봐서 내 안에 이렇게 어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라는 걸 뭐 아니면 뭐 기계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나 사람도 영을 갖고 있고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이게 같은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일단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 또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바뀌죠. 옛날에는 죄가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이 죄로 점점 많이 느끼기 시작하고 또 옛날에는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악한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이거는 뭐 당연한 삶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바보다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생각과 가치관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에 따른 저주에 대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굉장히 급격한 기후적, 지질학적 변화가 있어서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척박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뭐 구글 인공위성이 찍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존 이렇게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초록색이고 그 가운데 이렇게 뱀처럼 꾸불꾸불 지나가는 아마존과 보면 비경이죠. 자,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만 그 속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존강 그 밀림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람을 해치는 온갖 종류의 독충, 그 다음에 뭐 그 뱀 같은 뭐 파충류, 예, 그 다음에 이상한 전염병, 뭐 그 밀림 원시 밀림 안에는 뭐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접촉을 안 해서 안 퍼지는 거지 그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덥고 습한 기후. 그런데 있으면 우리 우초만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수리남 거기 있으니까 완전히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안락하고 그런 곳은 그런 장소와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데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생각한다?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뭐 척박해서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원시 부족이 있는데 다른 부족을 생각하면서 산다? 굉장히 어렵죠. 매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다른 부족한테 나누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는 겁니다. 예,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게 본 모습인데 우리가 험한 세상, 이 저주가 가득한 세상, 죄된 세상,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여기서 살다 보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강식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밖에 모르게 살아야 이게 잘 사는 것 같이 잠깐 보이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깨닫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면 바보 같고 그렇게 살면은 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실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약삭빠르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비춰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세요. 예, 하나님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속된 말하면 대장이세요. 근데 그 대장이, 왕이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그죠? 예, 자기 중심적으로 안 사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중심적인 신이 아니세요. 다른 삼위일체의 다른 위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 자신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을 신경 쓰시는 분이시죠. 예. 굉장히 이타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잠깐은 승리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창조물 중에서,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그렇게 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꼭 이상한 이 표현을 쓰죠. 마귀 같다. 예, 자기밖에 모르면 사탄 같다. 예, 그렇죠? 악마다. 뭐 흔한 말로 악마다. 예, 자기밖에 모르면 악마 같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여서 이 세상을 이기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 천만에요.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잠깐 허락한 것뿐이지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역사가 보여주죠. 악한 나라는요 망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악한 나라의 악한 독재자는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들이 뭐 천년 간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세운 제국을 제3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천년을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웬걸요? 30년도 못 갔습니다. 스탈린 독재자죠? 예. 네. 자기가 굉장히 오래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심장마비로, 아니 그 뇌출혈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래 못 가요. 김일성, 김정일. 뇌출혈로 다 죽었잖아요. 예. 네. 심장마비에 뭐 심장 이상 있고. 오래 못 갑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왕조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 오래 못 갑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반대로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좀 더 다른 나라를 배려하고 평화와 공존을 주장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오래 갑니다. 예,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영미의 국가들이 오래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영국은 최소한 200년, 지금 미국도 이제 100년 이상 번성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같이 살자 이런 가치를 추구하니까 그런 나라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오래 갈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그런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그게 우리가 이제 통상 정치적인 용어로는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뭐 독재, 제국주의. 국가 스타일은 제국주의가 되고 그런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독재자라고 하죠. 제국주의 독재자가 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가치관과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증거가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죠. 조금씩이지만. 자, 그래서 나 자신은요, 내가 구원받은지를 압니다. 예, 처음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알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내가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신비종교처럼 혼자 가서 산에가 돋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교회 와서 이게 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우리가 회원이 되려면 당연히 구원의 관정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교제도 나누려고 한다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또 이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구원 안 받으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뭐 생활 얘기는 통해도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면요. 얘기가 안 통해요.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는요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는 뭡니까?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안 받았는지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100%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죠. 제가 저희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제 마음 보이시나요? 제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성령 계신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언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확인하는데 자 근데 언행을 통해서가 100%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언행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고요 행동에서는 거짓된 행동 위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언행을 봐서는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100%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추측은 할 수 있고 한 뭐 90% 이상 갈 수는 있는데 언행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언행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게다가 이제 언행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면 구원받을지 안 받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또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기준도 교회마다 개인마다 또 다 틀려요. 어떤 분은 거듭났다라는 말을 써야만 컨페스 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신앙 간증할 때 거듭났다라는 말을 써야만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용어를 씁니다. 예. 확대하면 20가지도 넘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거듭났다 이것만 얘기하면은 구원받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제3 얘기를 해야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피 얘기를 꼭 들어가야 된다만 얘기를 해요. 예. 또 게다가 어떤 분은 거듭나는데 특정한 날짜를 얘기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어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 왜 반은 맞습니까? 그 얘기 자체가 성경에 있으면 맞는 거죠. 근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피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땐 그런 얘기들은요. 내가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나도 배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누군가 계속 성경을 가르쳐주셨고 구원받고 나서도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구원받자마자 내가 막 성경 연구해갖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99.9%는 이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새로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 정리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배운 건데. 근데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교회가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모 교회는
거듭났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거듭났다는 말만 강조하게 그렇게 강조하게 돼 있고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풍성함 여러 말을 쓰면 좋은데 한 단어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거듭났다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것만 얘기만 해. 다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럼 여기 누가 오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도 앞에서 간증하는 앞에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났다는 얘기하죠. 그러면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처음 온 사람은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만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겠구나. 무언의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말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교리에서 출발해서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리에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각각의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 게다가 그 한두 가지가 굉장히 또 막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십니다. 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아, 거기에 있는 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목사님들이 아, 막 굉장히 열심히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니 해갖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 뭐냐면 날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면 안 한다. 그렇게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가르쳐요. 이게 하나만 가는데 그걸 깊이 있게 가르친다고만 해서 막 팝니다. 근데 막 파는 건 좋은데 하나만 파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둥 하나만 세웁니까? 사방팔방 여러 개 땅을 파죠. 여러 군데를 파서 깊이 파야 건물이 위로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기울진 않아요. 여러분 피사의 사탑 왜 기웁니까? 이거 하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가 올라가는데 이쪽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싹 기우는 거잖아요. 요즘 건물처럼 여러 개의 기둥을 받고 세워서 올리면요. 옆으로 잘 안 기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아시는 건 좋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근데 하나만 고집하면 치우치게 돼 있어요. 100%. 다시 한번요.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 딱 알고 있다고 해서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계속 붙들면 100% 치우쳐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거듭난 날짜까지 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날짜를 얘기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더 얘기하면 시간까지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둘이 싸웁니다. 두 그룹이 결국은 싸워요 서로. 예.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요 극단은 항상 소수가 되지 다수가 극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극단이 되면서 그 교회나 모임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소수도 흩어져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자, 그럼 이 짓을 이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요? 아닙니다.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그 이게 왜 일어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를 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굉장히 이게 자꾸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봐야 되는데 반대로 봅니다. 그렇죠? 자꾸 이렇게 좁게 봐요. 자꾸 이렇게 하나만 집착합니다. 예, 물론 몰두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러분 남자 우리 형제님들은 자 보세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또 가장 노릇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저기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면 자식 노릇도 해야 되죠. 근데 자 보세요. 네 가지 최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제일 직장에서 돈 버는 일만 한다. 그것만 몰두해서 다른 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돈 버는 것만 하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그 과정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기 쉬운 거죠.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자매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매님에도 그죠? 네, 자매님에도 나는 유아만 한다 살림 안 해 이런 것도 문제 되는 거죠.
또 나는 살림만 한다. 유아는 양육은 안 한다. 우리 뭐 다른 우리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뭐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것도 문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멀티태스크 여러 개를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러니까 뭘 하나 잘하는 것보다 사실 가정생활이 편안하려면요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잘하는 게 무난한 겁니다. 그러면 큰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잘하고 다른 걸 다 못한다. 평균 이하로.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하고 보통 여자 연예인하고 그 재벌 총수 뭐 2세 3세들하고 결혼을 잘해요. 그죠? 아니면 정치인하고. 근데 결혼 생활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 여자 연예인은 외모도 근사하고 막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매력적이고 같아서 남자가 굉장히 잘해줄 것 같고 또 반대로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보면은 와, 이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예? 재력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굉장히 막 같이 옆에만 있어도 여자분들 입장에서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남자로서 가정을 이끄는 거 또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는 화려하고 예쁜데 살림 하나도 몰라요. 아이들 기르는 것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 귀족 시대에는요 보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귀족 백작부인들은 애만 낳고 애를 잘 안 길러요. 보모들을 불러다가 유모죠. 유모. 유모를 불러다가 기르게 합니다. 뭐 왕 그러니까 뭐 왕비 뭐 다 귀족 부인들 다 그랬어요. 예. 뭐 그렇게 때는 그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하면 문제라는 한 가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only 그것만 하면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리도 한 가지를 붙드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배우셔서 그걸 넓히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하나서는. 예. 그렇다고 해서 밖에 이유기 같이 뭐 이상한 걸 밖에 걸 더해서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섞이는 거죠. 그건 잘못되는 거고 성경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구원받는 데만 필요하면 전도지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하잖아요. 여기 한 장 있잖아요. 요거 한 장이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평생 다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한 장만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별로 갖고 있어요. 또 신기하게도 다 교회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피 그죠? 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십자가 얘기를 아마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골고루 먹으셔야 됩니다. 골고루 뭐 우리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면 어떻습니까? 영양분을요?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입에 달다고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채소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예. 과일도 먹고 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판단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거듭남이다. 근데 거듭남만 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용어를 쓴다. 그럼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또 소수에 국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 막 열이 펄펄 나요. 그러면 의사가 갔는데 그 의사는 무조건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진짜 잘하는 의사입니까? 아니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열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훌륭할수록 명일수록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을 보고 어디가 맞는 건지를 딱 쪽지게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안 받지를 진단할 때 한두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면은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열 나니까 코로나입니다. 빨리 가서 검사 받으세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판단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또 거짓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막 앵무새가처럼 하도 외워갖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하도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저도 이제 그 교단교회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은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틴일 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있으시고 늦게 이제 그 소명 받고 이제 목회 신학생 이제 목회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목회 신학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데 엄할 때 굉장히 엄해요. 그러니까 별명이 호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딱 오더니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딱 하시고 전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 예수님 확실하게 믿었냐. 이제 믿은 사람은 이제 세례 줘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불려서 저도 이제 상담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딱 눈을 쳐다보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물어보니까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예. 근데 확신이 없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예. 그리고 이게 동료 압박 있잖아요. 예. 근데 나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눈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약간 믿는 것 같지는 않으셨는데. 예. 그런데 뭐 또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했다고 그러니까, 예,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세례는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아,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내가 확실히 믿나? 이 퀘스천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저만 겪은 게 아니라 비일비재로 일어난다. 비일비재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경고하는 것처럼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우리 가운데 누가 다 구원받았는데 거짓된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천주교회도 아닌데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다 갖고 있다가 커지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미국, 한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예, 100%. 제가 이제 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제약되고 한두 가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짓되게 저처럼 그렇게 거짓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100%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판단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행동. 행동은 더 어렵습니다. 왜? 사람 행동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못하고. 이게 사람 본성이잖아요. 컨디션 좋으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놓고 따지면요, 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을 때 뭐, 교회 출석, 우리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교회 출석 다 어렵잖아요. 그쵸? 예. 요새 같은 경우 만약에 교회 출석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 구원의 여부에 있어서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러면 안 나오신 분은 다 구원 못 받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행동 자체도 굉장히 그걸로 그 사람 구원받아 안 받는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죄된 행동. 죄된 행동인데, 죄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더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오늘 나온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지은 죄의 목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더 많은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는 건데 이걸 좀 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롯 같은 사람. 여러분 롯은 어떻게 보세요? 롯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이제 롯을 구원 안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술 먹고 안타깝지만 이게 자기 딸들하고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뭐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손이 나왔어요. 예. 그런 문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 구원 이 사람 받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덮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옷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옷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보세요, 여기 벌써 의롭다는 말을 세 번 썼습니다. 세 번. 자, 의로운 자, 의로운 혼. 그러면 베드로가 의롭다고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고 그랬으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 행동이 바르다라는 것도 있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여기선 그 사람 행동이 바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롯이 실수가 많은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행동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보세요. 행동으로 하면 왜 이러냐면, 보세요. 이 사람 행동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의로운 혼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는데, 아, 왜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거기 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냐, 이거 떠나서 나와야죠. 아니, 쉬운 말로 하면은, 라스베가스, 또 우리로 치면은 집창촌 옆에 살면서, 한가운데 살면서, 왜 거기 살면서 괴로워하냐, 이거죠.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 행동 자체만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올 때 누구도 따라왔습니까? 롯도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롯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카메라에 초점 맞춰,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그가 역시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가 그걸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롯을 봤었을 때 행동으로는요, 구원받았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봐서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롯도 이렇게 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 보시고 행동을 보셔야 되는데, 말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는 건가, 한 가지만 갖고 고집하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가,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저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진심인가, 예, 거짓으로 기계적으로 저처럼 하는 게 아닌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행동을 봐야 되는데, 행동은 신뢰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봐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상해요. 행동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내 마음 언짢게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면요, 화나게 만들면 저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시죠?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예. 미움에서 나오는,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행동을 보고 구원 안 받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노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새로운 세상을, 홍수 이후의 세상의 새로운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근데 노아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같이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홍수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있었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흠이 있죠. 예. 물론 이 정도 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흠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잘 보시면 습관적 거짓말 환자입니다. 예. 습관적으로 거짓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상습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단점을 못 보는데, 성경은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11절 보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갔었을 때 자기 부인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여동생이다. 물론 이제 이종 사촌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 누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그런 것 같았는데 아비멜렉한테 또 똑같은 일하고 아비멜렉이 책망을 합니다.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밑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는 참으로 내 누이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데렌 형제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게 될 모든 곳에서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풀 친절이라 하노라. 흥미로운 건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그 친척과 고향 본토를 떠나서 나올 때부터 자기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아내라고 하지 마시오. 내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고향 친척 다 버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를 아 와이프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의 굉장히 단점입니다. 단점. 굉장히 단점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과 법치가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 그 부인이 있으면 부인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뭐 아름답고 매력적이면 남편을 죽이고 뭐 훔쳐가고 그런 게 있었겠죠. 실제 있었다고 하고 뭐 강도, 도적, 마적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냥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밑에 이삭도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이삭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26장 9절 말씀 보세요. 앞에는 뭐 다 그러니까 이제 2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 오래 거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려다보다가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똑같은 얘기하죠. 뭡니까? 부전자전. 예. 네.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면 더 심합니다. 야곱으로 가면 야곱은 이름 자체가 뭡니까? 야곱.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말,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로 야곱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지면요 고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고시, 성은 고시고 고짓말 이런 식으로 지은 겁니다. 이름이. 예.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 그러면 창피한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이런 뜻이니까. 예. 그 야곱은 더 능숙하죠. 거짓말이었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거짓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도 이 정도 하면요. 뭐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면요. 행동을 보면 어렵습니다.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짓말하는 장면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만큼의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의 인물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목적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의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는요 아무리 아프고 이가 아무리 썩어서 문드러졌어도 그 의사가 하면 환자가 하면요 정죄 안 해요. 그렇죠? 왜 이제 왔습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의사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속으로 다 안타깝고 답답해도. 그리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친절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왜 지금까지 회개 안 했고 나를 안 믿었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가룟 유다한테도 자기를 배신할 때 뭐랬습니까? 친구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거기 잡히실 때 사인을 보내잖아요. 내가 포옹하는 자를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와갖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탁 포옹을 합니다. 포옹의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누가 거부한 겁니까? 그때 저 같으면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은 역시 대단하시구나. 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하고 한데 펀치를 날릴 수도 있었겠죠. 배신자 그러면서. 그죠? 아,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은삼십냥에 나를 팔어? 내가 해준 게 얼만큼인데. 그잖아요. 그쵸? 예. 주먹을 날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끝까지 친구요. 뭐 예수님이 빈말로 하시겠습니까? 그걸요? 인기 관리 하시려고. 예. 누구, 요즘에 정치인들. 요즘에 정치인들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른 분들을 또 우리가 살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격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분들을 살필 때 또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더 주님을 알므로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해 소생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굳세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용산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맡기며